이천시 대월령역 지인구 조합장님을 모시고 오늘 인터뷰를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지인구 조합장님께서는 저 이번에 2021년도 3.1공의 그 이천시 대표 조합장님으로 당선이 되셨어요. 네. 하여튼 뭐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어떻게 취임하시고 나서 후보라든가 이런 거 밝힌 게 좀 있었을 건데요. 예.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우리 이천시 조합장 운영위원회는 잘 아시다시피 10개 농협의 관내 조합장들의 자치적인 그 운영 협의회로서 우리 농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서 이천시 농업 발전을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논의 기구뿐만 아니라 또 전국에서도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직원의 인사 이동에 관련한 협의 등등 아주 진짜 중요한 농민 권익을 위한 그러한 협의체입니다. 많이 부족한 대월농협장 저 지인구를 우리 관내 조합장님들께서 이렇게 선임해 주셔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10개 조합장님들 잘 모시고 우리 이천시 농민의 농가소득 증대와 또 편한 농사짓는 농기계 직영 서비스 또 중앙에 우리 농민 권익을 위한 각종 권위 등등을 저희가 앞장서서 함으로써 행복한 이천시의 농정을 이끄는 데 일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조합장님. 그동안 그 조합장님의 그 두 번의 재선을 통해서 참 그 많은 일들을 해오셨어요. 네. 장화 신고 논바닥을 뛰어다니시는 참 보기 드문 조합장님으로서 아주 그 대월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좋으신 조합장님으로 소문이 났더라고요, 보니까. 아유, 이번에 또 전기 관련해가지고 네. 우리 조합장님이 뭔가 큰 그림을 계시다 그래서 아, 예. 뭐 또 송석준 국회의원님도 만나셨다면서요, 어제? 네, 맞습니다. 전기 요금 부과 체계에 있어서는 그 전기 사업법을 살펴보시면 요금 부과 체계에 있어서 1000kW 미만 사용 시에는 농사용을 적용하고 1000kW 이상은 산업용을 적용하는 요금 체계를 근간으로 해서 다양한 그 농사용, 가을, 병 등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세상은 자꾸 변화하고 그렇죠. 또 농원 농촌도 매우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고 특히나 또 우리 농민들 분들께서 네. 과거 1971년도 경에 네.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우리 그 공업화를 위해서 네. 저고가 정책을 정부에서 써왔고 네. 또 여러가지 그 토지가도 얽매여 있어서 많은 산업군대에 시생을 해왔다. 네. 더 나아가서 근자에는 FTA 그 협상으로 인해서 네. 농업이 개방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여기에 실제로 농사용으로 사용되었으면 네. 농사용을 적용해서 네. 많은 농가에 전기료를 경감해 주는 것이 옳지 이러한 그 법이 잘못 이렇게 좀 되어가지고 네. 농가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참 개탄할 일이다 네. 라는 것을 저희는 평소에 생각을 해왔고요. 네. 구체적으로는 전국의 그 미국 종합처리장을 다 농협에서는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우리 대월농협의 경우에만 봐도 수매시의 산물별을 건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한 건조료에 따른 건조료는 농사용을 적용하고 또 건조된 별을 가공, 도정하는 데 따른 전기료는 산업용으로 적용하는 이게 진짜로 그 구분이 모호하고 참 그런 이율 배반적인 그런 적용체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많은 그 전기요금이 저희가 이제 부담이 되고 있고요. 또 우리가 그 식량 안보 차원이라든가 네. 이상 기후에 대비해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려면은 그렇죠. 농촌에 보다 더 재정적인 지원을 고사하고 이러한 전기료의 합리적인 그 개정을 통해서 경감시켜 주는 것이 옳다. 또 더 나아가서 일부의 뭐 또 안타까운 소식은 그 한 음성에 네. 버섯 농가 재배하시는 분인데 거기는 또 그 좀 여러 가지 농사용이 아니라는 핑계로 해서 21억 6,300만 원가량이 부과되는 요금 폭탄을 맞아서 전기세를요? 예, 맞습니다. 버섯 재배세에서 이런 것도 아주 첨예한 그러한 그 어려운 사정에 있어서 네. 차제에 우리 이번에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송석준 의원님의 소개를
서명을 받고요. 네. 정식으로 어제 5월 25일부로 국회에 접수를 했습니다. 네. 정수철 의원님 만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 만나서 그걸 제안을 하셨군요. 정당하다는 네. 의견도 써줬고 적극적으로 네. 앞장을 서주셨고 네. 또 바쁜 농촌 요새 문회기 철인데도 불구하고 250명의 우리 농민분들께서 서명을 흔쾌히 해주셔서 네. 전국 1118개 농협장 중에서 네. 저희 이천시 다른 9개 조합장도 많이 성원을 해주고 계시지만은 네. 대표 조합장으로서 권익을 위해서 네. 당당하게 저희가 접수를 해놨다. 네. 이 밖에도 지금 그 농업농촌에는요 고령화가 심화되어서 그렇죠. 매우 어려운 사정인데 우리 이천 시장님께서 전폭적으로 네. 우리 농기계 직영 서비스를 위한 일환으로 앞으로 세상이 변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은 인건비를 절감하고 노동 생산비를 절감을 통해서 농가 소득을 올려줄 수 있겠는가라는 네. 주제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FTA 비호생장력 시범사업에도 2억 원을 흔쾌히 주셔서 무인보트론으로 약재를 뿌리고 네. 또 내일 4시면은 송나리에서 드론으로 벼 직파를 하고 또 더 네. 나아가서 대동 8조씩 무인 이양기로 일전에 네. 또 드문 모신기도 저희가 시연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러한 자동 물고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시에서 아주 앞장서서 네. 대월 농협의 주체로 해가지고 도와주고 계셔서 네. 다시 한번 시 행정에 감사를 드리고요. 네. 두 번째로는 역시 농가 소득을 올리려면은 그 밭작물 이모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감자캐고 다음에 또 우리 서리태 총자 5를 심고 그렇게 해서 생산량을 늘림으로써 농가 소득을 대폭 증대시켜서 행복한 농촌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한 취지로 밭작물 주산지 일반화 사업에도 우리가 시청에서 도와줘서 6월달부터는 우리가 농기계 등등 2억 원을 무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시장님한테 네. 감사드리고 네. 이러한 우리의 혁신적인 농사에 관련된 시와 농협이 네. 한마음이 돼서 나간다면 전국 최고의 농협이 그렇죠. 될 것을 저희가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 지난번에 시장님도 간담회를 통해서 그 북부 쪽 그 농기계 대역 네. 사업소를 해주시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지금 그쪽도 지금 그 부지 알아보고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아요. 앞으로 그 적극적으로 네. 좋은 그러한 사업이고요. 네. 앞으로도 제가 경기도 농기계 선도 협회장으로 연임이 되어서 네. 올해도 또 심차게 그 관련된 협의회의 조합장님들 함께 네.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그 앞으로는 이 농기계 직영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되어야만 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고 그렇죠. 또 특히나 생산비 절감을 통해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고요. 네. 특히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푸드플랫 네. 관련해서는 저희 대월 농협에서는 이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큰 획기적인 그런 좋은 사업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 대월농협에서는 생산자 조직을 신속하게 하고 또 푸드플랜에 여러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연중 공급하려면 그에 따른 작부체계 우리 대월농협의 토질에 맞는 네. 아주 특화된 품종을 어떻게 선택해서 시의 푸드플랜에 발맞춰 나갈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하고 준비하고 네. 철저히 저희가 농가 교육도 농한계 해서 앞으로는 농산물 판매 걱정 없는 그러한 농협이 되도록 더욱더 박차를 가려고 합니다. 네, 하여튼 뭐 조합장님 정말 더 대단한 일을 많이 이렇게 그 계획하고 계시고 네. 또 이게 지금 전기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조합장님이 제안하신 건가요? 아니면? 네, 요번에는 네. 올해는 제가 이제 최초인데 네. 그 이전에는 뭐 훌륭하신 뭐 박안주 의원님께서 네. 계속 그 전기료 부가체계 문제점을 국회에서 일부 법 개정을 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오셨고 네. 그분들의 그러한 덕분으로 일부나마 RPC 미국 처리장의 그 그 건조료가 농사역으로 적용받게 이르렀다. 그래서 그 전기사업법을 보면은
그 전기 요금의 부과 방법은 네. 한전 약관에 의하고 네. 산자부 장관님이 이제 이렇게 또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그랬군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더 의원님들께서 깊이 연구하셔서 농촌 현실에 맞고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좀 더 전기 사업법이 적극적으로 개정이 되고 국회의원님들께서 네. 분발하셔서 농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체계로 시급히 개정되어야 되겠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요. 중앙에도 적극 건의를 해서 네. 중앙회장님 등등 농정활동을 강화해서 꼭 우리 어려운 농업농촌에 우리 농민들에게 경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끝까지 그 네. 노력하시는 모습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저한테. 네. 한 가지 좀 저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대월에 보면은 이 앞으로 이제 가뭄이 또 심해질 텐데요. 네. 혹시 농수로 농수화용 그 관정은 전부 다 뭐 필요한 데가 없는지요? 혹시 네. 다 돼 있지 않나요? 네, 저기 그동안에 이제 시장님께서 농조과를 통해서 네. 각 영농회장님들의 건의 받고 또 위원장님께서 잘해 주셔서 네. 올해도 제가 아는 거는 많이 관정을 대월에 해주신다 했어요, 네, 시장님. 설치를 해 주셔서 네네. 참 많은 농사에 도움이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네. 가면 갈수록 이제 이상 기후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서 그렇죠. 정말 지금 바깥에 나가도 날씨가 냉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농작물에 영향이 많이 받고 있는데 그렇겠죠. 이러한 한발 대비 같은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네. 예산을 더 의원님들께서 고민하셔서 네. 잘하고 계시지만은 네. 더 대공도 더 많이 파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이제 그 지금 보면은 이제 참고로 네. 전국적인 그 흐름이 관행적인 모내기보다는 드문모라는 게 대세를 이루고 있다. 지난 한 번 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200평당 16판에서 많게는 뭐 18판까지 네. 소요되는데 네. 드문모라는 것은 저 37주에서 50주가량을 심는데 네. 22cm 간격으로 심고요. 네. 그렇게 되면 그 전용 이양기가 그 주당 3개에서 5개가 꽂힙니다. 이렇게 되면 모판은 한 200평당 7판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3분의 1로다가 대폭 절감되고 수확량은 거의 10%가 증세되거나 같기 때문에 혁신적인 재배 기술입니다. 그리고 또 통풍이 잘 돼서 벼가 쓰러지도 않고 그렇죠. 알도 크고 아주 그 좋은 재배 기술이라서 우리 대월농협과 윤면농협도 두문모를 올해 심는데요. 네. 내년에는 이것이 더욱 확산되어서 네. 기존의 이양기의 식부암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에 따른 그 교체비가 150만 원 가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명하신 우리 시장님께서 예산을 세우고 또 농협중앙에도 세우고 도에서도 세우고 농협에서도 세워서 그렇죠. 어떻게든지 3분의 1로 줄어드는 막대한 생산비 절감을 통해서 농민한테 수익이 돌아가도록 우리 함께 고민하고 강력히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조합장님. 그 오늘 하여튼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뭐 저 시나 또는 또 우리 조합원님들을 위해서 네. 하신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우리 이천 시민 및 사랑하는 우리 대월농협 조합원님 여러분, 얼마나 모내기에 고생이 많으십니까? 또 시장님께서는 불철주야 우리 행복한 이천 시민을 위해서 발로 처쳐곳곳을 다 뛰고 다니십니다. 또 우리 조합장들은 여러분에 의한 모습으로서 어떻게 하면 조합원님을 섬기고 또 농협이 시민의 사랑받는 공적기관으로 자리 잡을까 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정말로 농산물 판매 걱정이 없고 농사 짓는 걱정 없는 그러한 행복 이상촌을 시장님 모시고 확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풍년 농사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접장님.